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중국어의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사회부 기자 박성준입니다. 성준 씨, 네. 오래간만에 뵙는데 네. 정말 새카매지셨어요. 네, 그렇죠. 금수원 다녀오셨죠? 예, 아 그게 세간에 이제 이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잠깐 네. 다녀왔었죠. 어때요? 잘 다녀오셨나요? 예, 잘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우선 거기서 제가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동기들 좀 몇 명 만났어요. 아, 그곳에서요? 예, 거기서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참 좋으셨겠어요. 예, 기분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네. 나중에 좀 안 좋아졌어요. 왜죠? 그게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걸 보여줬더니 네. 아나운서가 이쁘긴 한데 네. 제가 너무 작업을 건다고 그만 좀 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친구분들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네요. 드디어. 네. 감사합니다. 제 고충을 알아주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금수원에서 그런 별다른 일은 없으셨어요? 아, 예. 일단은 제가 그냥 거기가 도로가다 보니까 먹는 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금수원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네. 주변에 그렇게 편의시설 같은 게 없더라고요. 네, 전혀 없고요. 제 같은 경우에도 삼각김밥을 이제 준비해 가서 그걸 이제 시간별로 조금씩 이제 쪼개 먹었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사회부다 보니까 네. 그럴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죠? 예, 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패스트푸드 익숙하고요. 거기서도 패스트푸드 생각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현대인이잖아요. 네. 패스트푸드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패스트푸드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중국어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来一份三号套餐。来一份三号套餐。 3번 세트 주세요. 在这儿吃还是带走? 在这儿吃还是带走? 드시고 가나요? 포장인가요? 要点番茄酱要一点番茄酱 케첩 좀 더 주세요. 네, 화면으로 잘 만나보셨죠? 이 패스트푸드가요, 네. 참 아무래도 집밥보다는 영양가가 좀 덜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패스트푸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중국 네. 여행 가가지고 혹시 이런 에피소드 없으세요? 아,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게 중국 사람들이 KFC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KFC가 네.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네. 많은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방송은 우린 숨기지 않습니다. 다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맥도날드라든가 예. 켄터키 예. 프라이드 치킨 이제 KFC 같은 예. 경우에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아, 그게 컨더치인가? 예. 네, 비슷했는데요. 예. KFC는 건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따라해볼까요? 건더지. 네, 아주 잘하셨고요. 맥도날드가 조금 발음이 재밌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혹시 뭐 맞춰보실래요? 아, 맥도날드는 감이 안 오는데요. 마이땅라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땅라오. 좀 이렇게 땅땅거리죠, 느낌이? 예. 마이땅라오. 마이땅라오. 네.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름이 참 길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걸 쭉 읽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네. 주로 이제 번호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1번 간단하네요. 주세요. 2번 세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3번 세트를 제가 많이 먹었던 3번 네. 세트를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 라이 이펀 이펀 산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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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찬 타오찬. 네, 혹시 붙여서 해볼까요? 붙여서 못하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중국어 해가지고 영 안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라이 이펀 라이 이펀 산하오 타오찬 산하오 타오찬. 네, 타오찬이라는 게 예. 세트를 아, 뜻합니다.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예. 산하오가 3호라는 아, 뜻이니까 예. 라이가 주세요. 이펀 1인분 네. 산하오 타오찬 3호 세트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라이 따오 라이 1인분 라이 이펀 네. 그다음 3호 세트 산하오
타오찬. 네, 아주 어렵습니다. 힘겹게 네. 하셨습니다. 참 간단한 얘긴데요. 이 간만에 네. 중국어를 하셔가지고 또 어려우게 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복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표현은요. 우선 주문을 한 다음에 드시고 가나요? 아니면 포장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예, 네, 그렇죠. 포장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장을 모르겠는데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나요? 아, 네. 네. 영어 쓰지 마세요. 중국어 시간에. 네. 네.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이조. 따이조. 가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짜이쩌리. 짜이쩌리. 치. 치. 하이시. 하이시. 따이조. 따이조. 네. 아, 예, 어렵네요. 한번 나눠서 좀 해볼까요? 예, 처음부터 같이 좀 따라가보죠. 在这儿吃还是带走？在这儿吃还是带走？ 드시고 가나요? 포장인가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자 포테이토를 먹을 때 네. 늘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케첩이 모자라죠. 그렇죠. 늘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늘 두세 개 정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케첩을 그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케첩을 케첩이라고 하잖아요. 또 영어 하신다. 네. 또. 네. 아. 그러면은 네, 해 보겠습니다. 판첸짱. 판첸짱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첸짱. 네. 판첸짱. 네. 뭐 얼추 비슷하게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라이 이펀 할 때 그 네. 라이를 이용해서 또 케첩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요. 이디얼. 番茄酱. 케첩 좀 더 주세요. 오늘 조금 땀도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시는 게 굉장히 힘겹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아, 좀 복습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그렇죠.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준 씨가 중국어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크레이지 중국어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따지야 밍티엔젠.